집단 것. 요건 어떤 상황이냐면요. 이, 특히 이제, 명님 중에서 행사에 있어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날. 그러면 연구원이 슬쩍 그 편, 대표소 옆에, 이렇게 저기, 그, 발이, 거기 옆에 서 있어요. 대체로. 근데 거기, 그때, 그것도 알려주시더니, 삑 걸려버리고, 그러면 그때 내 30대를 저어내잖아. 그러니까, 누가 매점보장에 웬만원을 내고 간다는 거지. 그거는 잘했는데, 얘는 혼자 가다가 삑 걸렸어. 초등생 요금을 걸려야 돼. 연구원이 듣고, 야, 학생일 나가려 나가. 대학에서도 했지. 그러면,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? 어떤 행동? 그렇지. 근데 얘네들이 이럴 때 주로 취하는 행동이 심심이 있어. 아저씨 열받아. 얘네들이 제대로 사과하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.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걸 알려주셔야 돼. 자기를 살짝 앞으로 숨기고 밑을 보면서 아, 좀 아저씨 죄송해요. 배가 고파서 오다가 빵 사먹어서 손 부족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다 같이 연습. 눈 해보세요. 응. 아저씨 죄송해요. 시작. 아저씨 죄송해요. 배가 고파서 오다가 빵 사 먹어서 돈이 부족했어요. 죄송해요, 정말. 그럼 가르쳐 주시오. 이건 왜 가르쳐 주냐? 이런 유산을 가볼 때, 선생님한테 뭐 하는 게 애들이 잘못하는 게 대들지 않나? 왜 대들어? 사과 항목을 몰라. 그러니까, 선생님한테 걸렸어. 그랬다 어떻게 해야 돼? 고개를 살짝 숨기고, 나중에 앞으로 보면서, 아, 선생님 죄송해요. 저다가 대한민국 무거운 사람 냉티 우리가 뭔지 아세요? 비몽사몽하는 애 선생님 건드려서 애가 씨발이야.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애들이 졸아요? 꼭 자지? 어디서 자는지 몰라. 근데 누군가 건드리니까? 친구가 그런지 알고 씨발 되는데 그 선생님 계시네. 근데 평소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재빨리 보겠습니다. 아 선생님 난 뭘 줘야지 이 새끼야. 이렇게 넘어간다. 근데 평소 그 선생님과 애들 사이가 안 좋아. 그러면 바로 뻗대야 돼. 그게 교권사람들이 있지. 대한민국이. 잠자는 애들 건드리지 마시고. 제가 굳이 깨우려면 이게 내가 수업 끝났다. 그러었어. 노터치. 터치하지 마. 애들이 자다가 뭘 들지? 이 모든 물건은 어디서 들켰나? 창창동. 전국에서 제일 큰 왕유동에 다녔어요. 저는 방학 때, 그리고 여름에 비 오는 날 산에 못 가면 거기가 가서 아이디어를 줘서 얻어. 오, 예. 그때 거기 배그촌이에요. 배그가 뭔가요? 이거 모르는 편을 지으시는 분 계셔. 배그 잘 사신 거야. 그냥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촌이라 그래. 얘가 배그촌이야. 아 이러면 안 돼. 애들은 가슴에 벌렁 벌렁. 창신동에서 처음 사서 동네에서 2천 애들 이거 엄청 많아. 뭘 얘기하던데요? 사과. 근데 얘는 끝까지 침묵이라고 아저씨 화가 나버렸어.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동경찰서 가버립니다. 거기서 이제 저한테 명한 이 녀석이 다행히 저는 제 생활지도자한테 제 명함을 전교생에 다 뿌려요. 지갑에 넣었다가 보니까 위급할 때는 안 되어가세요. 늦게 연락하면 방법이 없다. 파출소에서 연락하면 선생님이 벌릴 수 있는데 경찰서는 좀 어렵다. 근데 경찰서까지 가면 이 자식. 저가 너네 SDO가 친구야. 친구 같이
연습해. 내가 잘못 다니는데. 그, 경찰서 갔으니까, 얘가, 제가 교통이 간 거 이렇게 쳐보니까, 세 명의 경관이 있더라고, 아는 사람이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, 잘, 잘 돼. 자신 좀 써줘. 근데 이거는, 생활지도 부장님이 보증을 쓰면, 이게 100% 그냥 선방이에요. 근데 이 건은 됐을 자식이, 신고가 됐어. 다행히, 그냥, 없는 듯이 넘어갔는데, 이 건 된 사실조차도, 경찰서에서 한 3년 정도 보관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때는 몸소가 맨날 막걸리 먹더라도 20대 때 술 먹고 계속 술 하네 그랬으면 그때 20대 때는 그냥 훈방이 됐어요. 근데 이 사람이 70대에 또 그러고 술 먹고 구성도 버렸어요. 장난이 장난이 아니다. 도움 많이 되시죠? 자, 이제 책으로.